마지막까지 장 마칠 때까지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지 시선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사과제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태성 이사님부터 마지막까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바닥을 좀 다져주고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가장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쪽이 해상 운임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펜오션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펜오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HMM과 이제 더불어서 이 BDI 지수, 해상 운임 지수의 큰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물동량 자체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물동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 반대로 물동량이 적다라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원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물동량이 크게 지금 증가했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감소세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소세가 지금 어느 정도 멈추는 모습을 보였고, 동시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BDI 지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차후에 환율이 조금은 더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BDI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 실적보다는 그래도 내년 1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일단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한 6개월 동안 이 부진한 부분에 따른 선반영을 좀 받아왔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터졌고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에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좀 강한 반등세를 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반등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추세가 바뀐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깊게 조정을 받은 부분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오늘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 조금 쉬어갈 때 그때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펜오션이 오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시장을 많이 휩쓸었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는데, 현대 에버다임 말씀하겠습니다. 일단 뭐 아직 전쟁 중이라도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전까지는 휴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감이었다면 지금은 뭐 각국의 정부라든지 뭐 국제정부에서 재건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기대감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만 하더라도 이제 휴전 협상 가능성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전보다 신뢰도 자체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기대감은 더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재건 규모만 하더라도 5,500조 원대인데,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그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 자체가 일부 나라에서 독점하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수주를 받을 걸로 보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프라 기업 굉장히 기술력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경쟁력 있다고 보고 있고, 현대 에버다임 같은 관련해가지고는 뭐 유압 기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